소설은 미야모토 야스요라는 여성이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센다이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야스요는 여관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종업원으로 써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야스요가 그 여성을 만나보니 마음에 들어서 그녀를 술집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리코인데 도쿄 출신으로 남편과 헤어지고 무작정 이 지역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당장 머무를 장소도 없어서 야스요는 자신의 집 방을 하나 내주고 함께 지냅니다. 술집에서 일을 시작한 유리코는 손님들에게 무척 인기가 있게 되고 야스요는 그런 유리코를 보면서 크게 마음에 들어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게는 유리코의 도움으로 번창하지만 유리코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내를 야스요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남편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유리코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만 이야기하고 헤어질 당시 12살의 아들도 있었는데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지 않다고만 말하는 유리코를 보며 야스요는 무슨 깊은 사정이 있나 보다고 추측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리코가 술집에서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술집에 오는 손님과 특별한 사이가 된 것이에요. 와타베라는 손님이었는데 조용히 혼자 와서 술만 마시고 가는 손님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스요는 유리코에게 잘 됐다고 하면서 결혼이라도 하면 어떠냐고 묻지만 유리코는 그럴 일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와타베 씨가 보이지 않고 유리코는 그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관련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즈음에 유리코는 몸이 좋지 않아서 가게를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유리코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가게를 그만두게 됩니다. 야스요는 아무 연고가 없는 그녀가 걱정이 되어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그날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자 걱정이 되어서 찾아가 보니 우편물이 가득 쌓인 채로 있는 집을 보고 관리인을 불러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유리코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오고 사인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부전으로 죽은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야스요는 그녀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 방도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유리코의 전화 발신 기록에 있는 와타베의 이름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보니 마침 그가 전화를 받습니다. 와타베에게 유리코의 사망 사실을 알리자 그도 깜짝 놀랍니다. 유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그는 사정이 있어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곧 연락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가 전화를 걸어와서 유리코의 아들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하며 아들의 주소를 야스요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가가 교이치로이며 현재 경시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와타베는 이제 자신은 연락할 일도 없고 자신을 잊어달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야스요는 유리코의 아들인 가가 교이치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식을 기다리는데 가가로부터 바로 전화가 와서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스요는 가가를 만나서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가가는 어떻게 자신의 주소를 알았느냐고 물어봅니다. 야스요는 유리코가 사귀던 와타베의 존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돼요. 하지만 와타베가 어디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야스요도 자세히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야스요는 70이 넘었기 때문에 은퇴해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현재로 바뀌어서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여인의 변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치코인데 지방에서 도쿄로 주말을 맞아 올라와서 아무 관계도 없는 아파트에서 끈으로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의 주인인 무스오라는 남자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게다가 아파트에는 무스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9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에요.
한편 경찰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살인 사건과 이 사건을 연관지어 보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천 둔치에 있는 비닐로 지어진 오두막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불에 탄 남자의 시신이 나온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화재 사고로만 생각했는데 부검 결과 사체가 연기를 흡입하지 않았고 목이 졸려 죽임을 당한 타살의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경찰에서는 죽은 노숙자 시신의 DNA와 미치코가 시신으로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인 무스오의 DNA 일치 검사를 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일단 경찰에서는 아파트에서 살해당한 미치코가 왜 주말에 도쿄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그녀가 다니던 청소 대행 회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근무 마지막 날에 방문한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는데 그중 한 곳인 노인 요양시설에서 특별한 정보를 얻게 돼요. 어떤 나이 든 여성 한 명이 무전 취식을 하다 이곳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미치코가 그 여성을 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은 미치코가 중학교 때 친구인 아사이 히로미의 엄마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이 히로미의 엄마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미치코는 틀림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치코의 중학교 때 친구인 아사이 히로미는 현재 도쿄에서 연극 연출가로 일하고 있고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형사인 마스미야와 동료는 현재 노인 요양원에 있는 아사이 히로미의 엄마일지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보지 않을 수 없어요. 병실로 찾아가 그녀를 만나는데 그녀는 미치코도 모르고 아사이 히로미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미치코가 주말에 도쿄에 올라간 이유가 아무래도 이 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혹시 이 여성의 딸로 여겨지는 아사이 히로미를 만나러 간 것 같은 생각을 형사들은 하게 돼요. 이에 형사들이 아사이 히로미를 만나보기로 하는데 그녀가 연출하는 연극이 무대에 오른 지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연극의 출연진이나 규모가 상당한데 경찰들도 놀랍니다. 어쨌든 형사들은 히로미를 만나러 연극 무대가 펼쳐지는 극장으로 향합니다. 한편 형사들의 연락을 받은 히로미는 극장에 연극이 올라가는 첫 공연 전날 찾아온 미치코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미치코와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낸 사이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히로미가 연극 연출가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TV로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준 말이 노인 요양원에서 히로미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로미는 얼굴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나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엄마 때문에 히로미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히로미의 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히로미 아빠의 재산을 다 빼돌려서 도망을 갔고 그로 인해서 히로미의 아빠는 투신 자살을 했고 히로미는 보호시설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못된 엄마를 만나볼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세한 사실을 모르는 미치코는 히로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내일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면서 헤어집니다. 이렇게 헤어진 미치코가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형사들이 히로미를 찾아와서 들려줘요. 히로미는 신문에 난 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이에 마스미야 형사는 히로미에게 미치코가 발견한 히로미의 엄마 이야기를 해주자 히로미는 자신과 아빠를 버리고 간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히로미는 중학교 때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친구인 미치코와 담임선생님인 나에무라 선생님의 배려로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도망가기 전 아빠의 도장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도망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빚쟁이들은 히로미에게도 위협을 가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후의 히로미의 삶에 대한 경력을 마스미야 형사가 다음과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사히 히로미의 경력은 대부분 파악됐다. 시가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가을에 부모가 이혼한 뒤로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그러다 그 얼마 후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바람에 부득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비제네 몰린 그녀의 아버지는 집 근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시설에 맡겨진 그녀는 중학교를 전학했고 졸업한 후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도쿄로 사안경의 극단에 입단했다. 그리고 그 후 20대에는 배우로서 무대에 섰지만 서른이 넘은 후로는 각본가와 연출가로 주목을 받게 됐으며 몇 편의 대표작을 남기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예, 히로미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범상치 않은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한편 경찰에서는 미치코가 히로미를 만나고 난 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아파트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히로미와의 연관성을 조사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히로미가 중학교 친구인 미치코를 죽일 동기가 보이지 않고 미치코가 살해된 아파트의 주인인 무스오와 히로미와의 연관성도 발견되지가 않아요. 한편 마스미야 형사는 사촌형인 가가 형사와 어느 찻집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마스미야 형사가 가가 형사에게 연극 연출가인 히로미를 개인적으로 알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마스미야가 히로미를 만나러 갔을 때 벽에 걸려있던 사진 중에 히로미와 가가 형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에 가가 형사가 몇 년 전에 히로미가 부탁을 해와서 아역 배우들을 위한 검도 교실을 열어서 도와준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가가 형사와 연극 연출가인 히로미는 아는 사이였어요. 어쨌든 마스미야 형사와 사촌형인 가가 형사가 주고받는 대화 중에 가가 형사가 중요한 정보를 마스미야 형사에게 줍니다. 그것은 미치코가 죽은 아파트의 주인인 무쏘와 노숙자 텐트에서 불에 타 죽은 남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명이 났는데 혹시 경찰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보라는 말을 가가 형사가 해줍니다. 아파트 주인인 무쏘가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남겨진 칫솔과 수건에서 검출된 DNA와 불에 타 죽은 시신의 DNA를 비교했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마스미야 형사가 본부로 들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즉 노숙자 텐트에서 죽은 남성의 DNA와 미치코가 살해당한 아파트의 주인인 무스오의 DNA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경찰을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칫솔과 수건들을 아파트에 갖다 놓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미치코가 살해당한 아파트의 주인인 무스오와 노숙자 텐트에서 죽은 남성이 같은 인물로 밝혀졌어요. 여기까지는 밝혔지만 미치코가 왜 무스오의 아파트에서 살해당했는지 그리고 무스오는 왜 노숙자 텐트에서 목이 졸려 죽은 후에 불에 타게 되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무스오의 집에 남겨진 여러 가지 물건을 살펴보던 중에 벽에 걸려있던 달력에서 이상한 정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각각의 달이 있는 장마다 뭔가가 적혀있는 것이었어요. 각각의 장에는 니혼바시에 있는 서로 다른 다리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총 12개의 다리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력에 쓰여있는 다리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가가 형사가 사촌동생인 마스미야 형사로부터 듣고 난 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가가는 마스미야 앞에서 각각의 달에 쓰여있는 다리 이름을 정확히 외웁니다. 이거를 들은 마스미야도 깜짝 놀라는데 가가 형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줍니다. 무쏘의 아파트 달력에 적혀있는 다리 이름과 똑같은 메모가 가가의 어머니 유품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가가는 어머니 유품을 넘겨받아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 1월은 야나기 다리, 2월은 아사쿠사 다리 등과 같이 쓰여있는 A4 용지를 봤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글씨가 무쏘의 아파트 달력에 적혀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서 가가 형사는 어머니의 유품에서 나온 메모를 쓴 사람이 아마도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던 와타베라는 남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와타베라는 남자가
미치코가 살해당한 아파트의 주인인 무쏘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가 형사와 마스미야 형사는 가가 형사의 어머니가 일했던 술집의 주인이었던 야스요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가가 어머니의 연인이었던 와타베라는 인물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무쏘의 몽타주를 보여주면 와타베와 무쏘가 동일 인물인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주인인 무쏘의 몽타주를 야스요에게 보여주자 야스요는 와타베의 얼굴과 같다고 증언합니다. 즉 미치코가 죽은 아파트의 주인이자 노숙자 텐트에서 죽은 남성인 무쏘는 가가 형사의 어머니와 연인 관계였던 와타베와 동일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왜 와타베가 무쏘로 변신했는지, 왜 그의 아파트에서 미치코가 살해당했는지, 그리고 그는 왜 노숙자 텐트에서 목이 졸려 살해당한 후에 불에 타 죽게 되었는지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일단 가가 형사와 마스미야 형사는 달력에 적혀있는 12개의 다리를 배를 타고 돌아보기로 해요. 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던 차에 배를 운전하던 사람이 중요한 단서를 주는데 그것은 일본교, 즉 니혼바시에서는 7월에 다리 씻기라는 행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온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가가는 그 행사 때 많은 사진이 찍혀 있을 것이고 그 사진 중에 무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가가는 일본교 다리 씻기 행사 때의 사진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수많은 사진을 살펴보던 가가는 사진에 찍혀 있는 의외의 인물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사히 히로미가 찍혀 있었던 것이에요. 히로미가 일본교 근처에서 찍혀 있는데 왜 히로미가 다리 씻기 행사에 왔었는지를 가가는 히로미에게 물어보지만 그냥 보러 갔다고 대답을 합니다. 가가는 히로미에게 12개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히로미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합니다. 한편 가가 형사와 마스미야 형사는 히로미와 중학교 때 친구이자 도쿄에 와서 살해당한 미치코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나에무라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30년 전 두 사람의 중학생 당시의 친구들을 만나서 오래전 히로미의 중학생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히로미와 함께 중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히로미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는 것이 없어요. 히로미는 집안 사정 때문에 잠시 왕따도 당했지만 담임선생님이었던 나에무라가 히로미를 잘 감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히로미가 전학 간 후에도 나에무라 선생은 학생들에게 히로미에게 단체로 편지를 쓰게 해서 자신이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가는 나에무라 선생이 갑자기 퇴직하기 전에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교감을 만나는데 나에무라 선생은 좋은 선생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기 직전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에무라는 학교를 그만둔 직후에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방불명인 상태예요. 가가 형사는 나에무라 선생의 이혼한 부인을 만나려 했지만 그녀는 병으로 죽고 없기 때문에 그녀의 여동생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그녀는 나에무라 선생과 언니가 이혼한 이유가 나에무라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무라가 비싼 루비 목걸이를 신용카드로 산 것을 아내에게 들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가가 형사는 속으로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루비 목걸이를 히로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 히로미와 나에무라 선생은 특별한 관계였는데 이렇게 된 상황을 히로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 것은 히로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그 이전에는 중학 시절 은사와 제자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상에 불과했다. 히로미가 전학을 간 후에도 자주 찾아와 마치 친부모처럼 조언해주는 나에무라를 그녀는 차츰 이성으로 의식하게 됐다. 중학 시절에는 그저 흐무하는 정도였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히로미의 마음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나에무라가 만나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 뭘 입을까 고민하게 됐다.
그것이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히로미는 알고 있었다.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나에무라의 눈빛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 일로 그가 자책하고 그녀와 거리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것도 그녀는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려면 자신이 먼저 행동에 나서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에무라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나에무라 선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도쿄로 상경하겠다고 히로미에게 말합니다. 히로미는 싫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계획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진짜로 나에무라 선생은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아내에게는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와 도쿄의 히로미에게 옵니다. 히로미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어디로 떨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웠지만 나에무라 선생에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한편 경찰에서는 나에무라 선생이 아파트 주인인 무스오이고 또 노숙자 텐트에서 죽은 남성이자 가가 형사 어머니 연인인 와타베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에무라 선생이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의 확인을 위해 마스미야 형사가 나에무라 선생의 사진을 들고 센다이에서 살고 있는 가가 형사 어머니가 근무했던 술집의 여주인이었던 야스요를 찾아가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스요는 나에무라 선생의 얼굴 사진을 보고서 가가 형사 어머니 연인이었던 와타베의 얼굴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와타베와 그 무쏘는 다른 인물이었던 거죠. 나에무라 선생과는 이제 다른 인물이었던 거죠. 한편 무쏘의 몽타주를 가지고 그의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에서는 무쏘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했던 경력을 찾아내고 그가 요코야마 가즈토시라는 이름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돌아다니면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돼요. 서서히 이제 무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게 되는데 마스미야 형세는 요코야마와 오래전에 잠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함께 일한 노자와라는 노인을 찾아가는데요. 노자와 노인은 폐가 망가져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겨우 입을 뗀 노인에게 마스미야가 우선 나에무라 선생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사람은 요코야마가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무스오의 몽타주 그림을 보여주자 이 사람이 요코야마가 맞다고 답을 해요. 즉 아파트 주인이자 노숙자 텐트에서 목이 졸려 죽은 무스오는 가가 형사의 어머니의 연인인 와타베이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한 요코야마인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과 인물로 살아온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과 이 인물이 미치코 살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히로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이에요. 경찰에서는 서서히 이 인물에 대해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차에 히로미를 미행하고 있는 경찰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히로미가 집을 나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로미를 미행했던 형사로부터 아침에 가가 형사가 히로미를 만나고 돌아갔다는 정보도 줍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가가 형사를 급하게 찾는데 가가 형사는 태연히 경찰서로 들어와서 놀라운 정보를 하나 전해줍니다. 도서관에서 찾아온 30년 전의 어느 날 신문기사인데 그 내용은 한 남성이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기사이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아사이 다다오였어요. 이에 경찰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사이라는 성은 아사이 히로미의 성이하고 똑같은 거죠. 즉 히로미의 아버지가 빚에 몰려 도피하다가 자살한 기사였어요. 그런데 히로미 아버지는 자신의 집 근처 건물에서 떨어져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 갑자기 집을 나선 후에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탄 히로미는 히코네역에 도착한 후 유락원이라는 노인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히로미 자신과 아버지의 삶을 망친 엄마가 있는 곳이에요. 히로미가 엄마를 찾아온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경찰들에 의해 밝혀질 것 같은 생각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을 제공한 엄마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함이었어요.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는 히로미는 30년 전의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날 밤 자고 있던 히로미를 누군가 마구 흔들어 깨웠다. 눈을 떠보니 아버지의 절박한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당장 떠날 준비를 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영문을 모르는 히로미가 당황해하자 그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쉰 다음 히로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망가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어. 아버지의 눈에 벌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어디로 도망가는데? 갈 데는 있으니 걱정 마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히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앞날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덮어두기로 했다. 이 집에 있어봐야 좋을 일도 하나도 없다는 것만은 히로미도 알았다. 두 사람은 새벽 2시쯤 집을 나섰다. 현관은 누군가 지켜볼지도 모르니 2층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큰 가방을 손에 든 채 이웃집들의 지붕을 타고 이동했다. 길바닥에 내려선 후 집 근처 역 말고 그 다음 역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은 아는 사람과 마주칠 우려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약 5km 거리를 1시간 반에 걸쳐 이동했다. 역에 도착한 다음 역 앞 공원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호쿠리쿠 방면 첫차를 탔다. 아버지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녀가 이 살던 마을에서 도망을 나와 기차를 타고 먼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 갔는데 이 아는 사람은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좀 명함도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두 사람은 막막한 처지로 싸구려 여관에서 지내다가 지난 이틀은 공원과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로미의 아버지가 좋은 여관을 예약했다며 그곳으로 가게 되고 저녁에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히로미는 아버지가 돈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년의 남자가 히로미의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맥주를 권하면서 자신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시선이 히로미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처량한 자신과 아버지의 신세를 눈치챈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 남자는 히로미에게 주차장에 자신의 차가 세워져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면 이따 혼자 아버지 몰래 오라는 음험한 말을 남깁니다. 식당을 나온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히로미와 함께 여관의 반대 방향으로 산책을 갔다 온 후 히로미는 아버지가 자신과 동반 자살을 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관에서 히로미는 아버지가 목욕을 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의 지갑을 뒤져보는데 돈이 여관비를 낼 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에 히로미는 아버지가 자살을 하려는 게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히로미는 아까 식당에서 만난 남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주차장에 있는 차로 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내고 아버지가 목욕하러 간 사이에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곳 차 안에는 그 남자가 마치 히로미를 기다렸다는 듯이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히로미로 하여금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히로미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반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차 안에 있는 젓가락으로 그 사람의 목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놀란 히로미가 차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고 히로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남자를 절벽에 떨어뜨리고 자신은 그 사람의 차를 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그 사람 대신에 일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히로미에게 다음 날 절벽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빚쟁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되어서 절벽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히로미의 아버지로 둔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게 되고 이후 히로미는 보호시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때
중학교 선생님이던 나에무라 선생이 히로미를 도와주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보호시설에 들어간 지 한 달 후에는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히로미와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히로미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히로미는 나에무라 선생과 불륜의 관계에 이르게 되었지만 차마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던 차에 드디어 히로미는 아버지와 도쿄의 한 공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히로미는 가슴 아파합니다. 첫 만남 이후 몇 달에 한 번씩은 공원에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느 날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히로미 얼굴을 알아봅니다. 히로미는 아주 유명 배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후로는 한 호텔에 방을 빌려놓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학교를 그만두고 도쿄로 올라온 나에무라 선생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점점 히로미에게 집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날도 아버지를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에무라 선생이 누구를 만나느냐고 자꾸 묻자 히로미는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왔는데 집에 도착한 히로미에게 방금 만나고 온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급하게 차를 하나 렌트할 수 있느냐고 요청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히로미가 묻자 아버지는 급하게 운반할 물건이 있다고 해요. 히로미는 급하게 차를 렌트해 줍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나에무라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온 나에무라 선생이었는데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자 히로미는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아버지가 차를 렌트해 달라고 한 일과 나에무라 선생이 사라진 것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호텔에서도 만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며 앞으로는 니온바시 주변에 있는 12개의 다리 위에서 돌아가면서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하니 휴대전화로 다리 위 멀찍이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히로미와 아버지는 니온바시 다리 위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로부터 히로미에게 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그날은 히로미가 연출하는 중요한 연극이 3일차에 접어들던 날이었어요. 밤늦게 사에몬 다리에서 만나 아버지와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센다이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히로미가 왜 거기를 가는지 그리고 언제 오는지를 묻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히로미에게 종이봉투를 다리 기둥 뒤에 둘 테니까 나중에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사라집니다. 히로미가 기둥 뒤로 가서 종이봉투를 보니 안에는 히로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이에 히로미는 극도로 불안하게 되고 사라진 아버지의 뒤를 쫓아갑니다. 가까스로 전철역에서 아버지를 발견한 히로미는 몰래 따라가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주 어두운 둔치 같은 곳으로 가는데 히로미가 가보니 노숙자 텐트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멀찍이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히로미는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석유통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히로미는 텐트로 달려가고 히로미를 본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일 전 히로미는 자신의 연극 공연 첫날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기구하게 살아온 아버지와 히로미였지만 당당하게 연극 연출가로 성공한 히로미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연극 초연이 있기 전날 히로미를 누가 찾아오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히로미
엄마가 머물던 요양원에서 그녀를 발견한 중학교 때 친구인 미치코였어요. 히로미에게 엄마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히로미는 미치코에게 엄마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미치코는 다음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미치코는 다음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히로미의 연극 첫날 공연을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치코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연극 공연장에서 만납니다. 누구냐면은 히로미의 아버지를 연극이 끝난 후에 본 것이에요. 분명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는 히로미의 아버지를 보자 미치코는 깜짝 놀라서 히로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는 체를 하는데 히로미 아버지도 깜짝 놀랍니다. 절대 자신의 존재를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히로미의 아버지는 미치코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목 졸라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로미 아버지는 나에무라 선생도 자신이 죽였다고 히로미에게 고백합니다. 호텔에서 히로미를 만나고 나오는데 나에무라 선생이 히로미의 뒤를 밟아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것이에요. 히로미의 아버지인 다다오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노숙자 텐트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는 다다오를 히로미는 말립니다. 내가 아빠를 숨겨줄게. 절대 발견되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줄게. 다다오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건 무리다 라고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다오가 히로미 하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만 보내다오. 보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젠 지쳤다. 몇십 년을 도망다니면서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어. 더는 그러고 싶지 않구나. 편안해지고 싶다. 그렇게 하도록 해다오. 부탁이다. 다다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였다. 아빠. 고개를 든 다다오의 눈밑이 젖어서 번들거렸다. 그 모습을 본 히로미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해 마라.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이날까지 살아온 걸 후회하지 않아. 즐거운 기억도 많았다. 모두 히로미 네 덕분이다. 고맙다 히로미. 아빠 제발 죽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아니다. 만약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야. 세상에 얼굴이 드러나 내가 아사히 다다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금까지 고생한 게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이젠 정말 죽고 싶구나. 그러니 보내다오. 말을 마친 다다오가 히로미를 텐트 밖으로 밀쳐냈다. 굉장한 힘이었다. 아빠 어쩌라고 그래. 다다오는 입을 다문 채 텐트 안에서 플라스틱 통을 높이 쳐들었다. 석유가 콸콸 쏟아졌다. 순식간에 그의 온몸이 석유로 젖었다. 아빠 안 돼. 히로미가 소리쳤다. 그러나 다다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퍼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냈다. 예, 이렇게 이제 급박한 순간인데 이렇게 분신 자살을 하려는 이 다다오를 아버지인 다다오를 히로미는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예전에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는 말을 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히로미는 그래서 결국 히로미는 아버지가 불을 지르기 전에 아버지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는 아버지는 히로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소설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아, 너무 참 끔찍한 비극이네요. 끔찍하고 아주 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 가가 영사 시리즈가 이렇게 끝을 맺으니까 예, 네. 아주 뭐 슬프게 이제 그러게요. 끝을 맺게 되는데 한 편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네요. 밝고 네. 희망적인 네. 이야기로 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딸의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딸의 장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제 다뤄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온 불쌍한 딸의 사연 등 아주 두 부녀의 아주 슬픈 이야기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금방 그 한 부분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소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히로미의 아버지인 다다오가 죽기 전에 네.
가가 형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놓은 것과 있었어요. 그것까지. 예.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네. 그 편지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그 이 히로미 아버지가 사실은 가가 형사의 어머니 유리코와 사귀었던 와타베라는 남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그 가가 형사의 어머니인 유리코와의 만남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유리코가 우울증 때문에 남편과 어린 가가를 위해서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가가의 어머니인 유리코가 얼마나 아들인 가가를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편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가 형사의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죠. 네. 교수님 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영화도 그렇고 이제 소설 읽을 때 영화도 굉장히 보셨어요? 교수님? 영화도 봤습니다. 네. 한글 자막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여간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러시는데 예. 이거 굉장히 그 슬퍼요. 아주 영화도 슬프고 네. 또 이 소설은 뭐 더 하여간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막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네. 슬프죠, 아주. 네. 교수님의 그 기분 전환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막이 내릴 때 일반 편에 이어서 스포일러 편 두 편까지 예. 함께 했습니다.